캐논 EF 70300 F4에서 5.6 IS2 USM 렌즈의 AF 성능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렌즈는 거리계 창에 전자식 액정 화면을 탑재한 캐논 EF 렌즈 최초의 렌즈가 되겠습니다. 일단 렌즈캡을 닫은 상태에서 70mm 구간을 한번 먼저 살펴보시면 나노 USM 렌즈를 AF 모터를 탑재해서 상당히 조용하고 빠른 AF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액정 화면이기 때문에 이질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초청거리를 변경한다던가 하는 과정에서 아주 세밀한 단계를 아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액정 화면에 의한 딜레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셔도 무방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70mm 구간에서의 속도를 살펴보겠습니다. 1.2mm, 2m 최소 구간과 무한대강 반복이었고요. 100mm 역시 상당히 빠른 이동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5mm 역시 상당히 빠르고요. 망원으로 갈수록 조금 더 속도가 느려지지만 200mm 구간에서도 상당히 좋은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mm 구간에서 역시 가장 느려지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쾌적한 수준의 F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소음이 굉장히 적다라는 점이 일단 기본적으로 매우 돋보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뭐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액정 화면에 거리계, 심도 거리계 부분이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액정 화면 탑재해서 상당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고요. 앞캡을 제거한 상태에서 화면에서 지금 직접 보여주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간접적으로나마 실내 샘플 세트 상황에서의 속도를 한번 지금 저도 AF 상태를 보고 있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요. 동일한 지점을 지칭하는 경우는 뭐 역시 오디마크 4와 같은 위상차 AF 사용하는 DSLR이기 때문에 매우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구간을 좀더 넓혀서 약한 100mm 정도 구간에서의 AF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가까운 한 200mm 구간 정도에서 가까운 부분과 그런 좀더먼 구간을 한번 이동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AF 자체 속도도 기존 70-200mm 렌즈 초음파 링타임 USM 모터를 탑재한 F2.8 렌즈 모델이나 F4 모델에 못지않게 상당히 빠른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정숙성은 해당 렌즈들보다도 더 조용하기 때문에 영상 촬영에서의 AF 성능이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AF 속도 자체의 만족도가 속도 자체에서도 높고 정숙성에서도 좋고, 또 영상 촬영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렌즈로서 F 전반 나노의 USM 모터 전반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